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수소 관련 수혜주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상신 EDP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건호 FC는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 네, 연휴 잘 쉬셨죠? 네. 자, 오늘 상신 EDP를 좀 보겠는데, 상신 EDP가 어제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19%, 거의 20%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왜 올라갔는지 좀 본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바로 또 토스 하시네요. 토스를. 네. 네. 오랜만에 왔더니.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약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올라간 게 뭐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가 원래 소재 부품 장비 골고루 다 오르긴 했는데 네. 더 많이 탄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소재주가 탄력을 먼저 받았는데 이제 부품주랑 장비주도 같이 조금 탄력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요. 상신 EDP라고 하면은 삼성 SDI의 이제 각형형이랑 원통형 전지 부품 재료인 캔, 네, 껍데기랑 그다음에 캡 어셈블리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배터리 안에 발생하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네, 이 부품을 네네. 생산하는 기업인데 크게는 상신 EDP랑 신흥 SEC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삼성 SDI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요. 쉽게 생각하면 삼성 SDI가 생산을 많이 하면 이 두 회사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삼성 SDI 앞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를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SDI가 3분기 실적은 뭐 컨센에 그래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매출은 3조 6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500억 정도 하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이제 33%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 SDI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으로는 LG화학이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조금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연간 자동차 전지 이제 예상 매출액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매출 성장률이 삼성 SDI가 한 43% 정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렇다라고 네. 하면 상신 EDP나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연간 뭐 매출 성장률로 본다라고 하면 20에서 30% 정도의 성장률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가나 뭐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 오를 게 조금 많이 남아 있지 않나.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신 EDP에 대해서 길건호 FC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 만큼 삼성 SDI의 매출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지를 잘 추적을 해 보면 자연스럽게 상신 EDP의 앞으로의 실적이나 주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네. 앞으로도 좋지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싸다고? 네. 일단 요즘의 시장 분위기 보면은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빠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여기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소재가 이만큼 갔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장비는 좀 약하고요. 부품 쪽도 여전히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나라는 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나온 부분들이 어제 상신 EDP의 주가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신 EDP도 계열사와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신 EDP가 각형하고 원형에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계열사 상신 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대형 쪽에 강점이 있고요. 상신 에너텍은 원형에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삼성 SDI 쪽에서 상대적인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쪽에서 각형과 관련된 쪽의 캔을 생산을 논의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의 높은 지위 이외에 각형의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또 한번 부각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어떤 공급 라인을 좀 더 다변화시키는 흐름들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상신 EDP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는데 이런 이제 SK 쪽으로도 같이 이어지게 되면
어떤 장기 성장성에 대한 변화가 또 확보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작년 수준까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주에 대비해서는 비싼 게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재평가가 좀 더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앞으로의 변화들, 수주라든가 실적 변화들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신 EDP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삼성 SDI 공급하는 것은 뭐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과연 뭔가 연결이 되면서 공급하고 다변화할 시킬 수 있을지 그게 또 모멘텀이 되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상신 EDP 오늘도 한번 시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